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에게 오늘 제품 강의에 드릴 프로와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사회자분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간호장교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호사관학교를 들어가서 4년간 복무학, 4년간 학교 다니고 2000년에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2010년에 육군 대위로 전역하고, 원래는 미국 간호사 면허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미국으로 간호사를 하러 가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쿼터가 다쳤었죠. 그래서 잠깐 그럼 학교로 가 있을까 하고서 보건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보건교사 6년 하던 도중에 중간에 사고가 났고 저는 그때 5급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꿈이 미국 가서 아이들 키우면서 미국 가서 일하는 게 꿈이었는데, 미국 가서 면허가 있으면 뭐예요? 제 몸이 성치 않으니 누군가를 케어할 수 없으면서 평생 꿈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나에겐 더 이상 길이 없나? 이러고 있을 때 제품으로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일단 제 건강 먼저 챙기고 아이들 건강 챙기고, 뭐 먹었어라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유산화라고 먹었는데 소개하니까 수입이 되고, 그래서 저는 6년 만에 학교를 때려치고 이제 유산화를 전업으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그러면 16년 동안 필드에서 간호를 했던 사람이, 그리고 어떤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그나마 질병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유산화의 제품력은 과연 어떤지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굳이 모르더라도 유산화 제품을 드셔보신 분들은 사실 몸으로 느끼는 것들로 이미 다 경험하셨어요. 그쵸?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거에다 플러스 오늘은 살짝 지식까지 더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트워크사를 고르는 기준은요,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좋은 제품인지, 그리고 내가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만큼 공정하게 돌려주는지, 이 세 가지를 꼭 보셔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이 중에서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잠깐 퀴즈 나갈게요.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를 영어로. 유산화. 유산화. 또? 헬스팩. 필수 영양소. 네, 다 좋아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걸 저렇게 힌트까지 내놓고 이 문제를 굳이 냈던 거? 네, 헬스팩. 헬스팩 말씀해 주신 분 누구시죠? 아, 네. 부부니까 두 개 드릴게요. 도우미들도 막 나와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쪽에 제가 기억하고 있다 나중에 드릴게요. 또 헬스팩 앞에, 그쵸? 문도정 저랑 찍으셨어요? 찍으셨어요? 네. 자,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챙겨드릴 거예요. 이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전 처음에 5년 전에 유산화 만났을 때 유산화 처음 들어봐요 이랬어요. 저 나름대로 필드에서 뭐 경력 쌓고 저 미국 간호사 면허도 있는 사람인데 저 유산화 처음 들어봐요 이랬어요. 그래서 유산화를 모르는 저한테 유산화를 소개해 주셨던 분이, 유산화는 몰라도 이런 책을 보면 정보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주셨어요. 이 책은 캐나다 정부에서 뉴트리서치라는 그런 독립단체의 의뢰에서 만든 책이에요. 어떤,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북미 지역은요, 우리나라랑 달라서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감기 걸려서 병원 가도 초진 진료비 한 5,000원 내면 진료 잘 받고 약 받아서 집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이 공단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정말 세계에서 매우 잘 되어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칭찬해줘도 될 만큼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모든 의료가 다 민영화되어 있죠. 나라에서 운영하지 않아요. 민영화되어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비싼 보험료 내고 그 보험을 갖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평범한 사람들은 그 비싼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아프지 말아야 하는 게 본번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부에서 영양제를 먹고 아프지 마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럼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양제는 널리고 널렸는데 이 중에 뭘 먹으면 좋을까? 사람들은 뭔지 잘 몰라. 광고만으로 보고 먹기에는 그것도 참 그래?
그래서 국민들이 바르게 알고 먹을 수 있게 선택지, 영양제 성적표를 만든 거예요. 영양제 성적표가 이게 3판부터, 2003년도에 나왔던 3판부터 성인판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한 500가지 제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500가지 제품들을 이런 식으로 그래프와 별점과 점수로 표현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일부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네트워크 제품들만 갖고 왔어요. 센트룸 들어보셨어요? 네. 네. 저희가 아는 지인은 호주 여행 갔다가 센트룸 비타민 사려고요. 캐리어 두 개를 새로 사서 센트룸을 싹 쓸어왔대요. 호주에서 비타민을 사야 되는데 아는 건 센트룸밖에 없어서. 지금도 광고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센트룸 좋은 줄 알고 먹었어. 왜? 되게 유명한 탤런트, 되게 유명한 코미디언, 되게 유명한 사람이 광고했었고 많이들 알고 있는 거고 진열대도 참 잘 돼 있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먹었던 비타민이 단지 5.2%만 흡수되고 있었다면 이게 나의 영양, 나의 건강에 도움을 줄 있었을까요? 앞에 있는 노란 막대는 비타민 A를 표현하고 있고요. 31번의 노란 막대는 철분을 표시하고 있어요. 비타민 A와 철분 부분에서 노란색이 나왔다고 하는 건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 잠재독성을 의미합니다. GNC 들어보셨어요? 네. GNC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왔던 비타민은 그래도 아까 5.2%보다 나아요. 46.9%네요. 앞에 노란 막대. 잠재독성을 그럼 꼭 이렇게 감수하고 먹어야만 할까?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더글라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은 굉장히 막대가 촘촘한 걸 보니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고 점수도 제법 높아요. 95.4. 그런데 노란 막대로부터는 도저히 못 벗어나나 봐. 유산화가 이때 이 책자에서요. 96.1%의 흡수율을 가지고서 노란 막대 단 하나도 없이 모든 부분에서 가장 높은 영양 성분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이걸 보고 저는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할게요? 이 유산화가 만든 책이죠. 이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유산화를 들어보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죠. 근데 여러분은 센트룸이라는 회사를 알아요, 몰라요? GNC라는 회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언론 장악력이나 회사의 크기가 GNC나 센트룸 이 제약회사들이 훨씬 더 크고 파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회사에서 공공연하게 나다니는 이 책이 가만히 풀리게 두고만 있었을까요? 소송 걸지 않았을까요? 그쵸? 이 책은 지금 여러분은 6판까지 나와 있는 책을 교보문고에서 외국도서 건강 부분에서 직접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 이거 원판으로 읽어볼래? 그럼 아마존.com에 들어가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게 유산화가 만든 책이었으면 소송 때문에 이렇게 6판까지 이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높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유산화가 갖고 있는 기술력 때문인데 제품 설명하겠다더니 왜 이렇게 딱딱한 거 하고 있나 제품 들어가시기 전에 요건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첫 번째. FDA의 의약품 제조시설로 인정되어 있다. 뭔 말이냐? 유산화가 갖고 있는 유산화의 제품을 만드는 그 공장 설비는 딱 세계에서 한 군데에서만 만들어요. 어디에서? 유산화 본사에서. 유산화 본사는 어디 있는데?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어요. 그 본사 안에 모든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근무를 해요. 콜센터 직원도 심지어 거기에 있고 공장도 거기에 있고 마이런츠 박사님의 사무실도 거기에 있어요. 아니 나 유산화 제품 먹었는데요. 한국말로 라벨 써있던데요. 네. 미국에서부터 아예 한국말 라벨까지 붙여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배로 선적해서 수입해서 들어와요. 완전 수입품이에요. 그런데 그 공장 설비가 의약품 제조 설비래요. 이게 뭐가 다른데요? 아, 이 공장에서는 약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정교하고 깨끗하고 최첨단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파란 글씨여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일반 의약품 OT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여러분 처방 없어도 타이레놀 살 수 있죠? 타이레놀은 일반 의약품이죠. 그리고 우리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가서 사는 것들은 전문 의약품이죠.
일반의약품을 OTC라고 불러요. 아, 그럼 유산화라는 설비에서는 이 타이레놀 같은 정도의 약은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NSF 인터내셔널에서 GMP 인증, 아, 뭔 영어가 저렇게 많고 GMP가 뭐야? 좋은 시설 설비를 갖고 있다는 인증인데, 저 이거 가지고서 타사의 다른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유산화는 GMP 인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저희도 GMP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약품 제조시설 GMP가 인증 있으세요? 아니, 저희는 식품 GMP요. 생각해보세요. 식품 GMP가 까다로울까요? 의약품 GMP가 까다로울까요? 의약품. 그런데 유산화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은 의약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에요. 미국의 그 어떤 정부단체에서도 유산화에게 너희 영양제를 의약품 제조시설에 맞춰서 제조해야 돼? 라고 규제하지 않았어요. 식품시설에 맞춰서 해도 돼. 그렇지만 유산화 회사의 창립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포 연구를 하는 사람이죠. 돈 벌려고 유산화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영양제로 사람들이 늙어가고 아파가는 걸 막아보고자 자기 평생 모은 재산을 가지고서 내 돈 들여가지고 만든 회사에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시설 설비를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럼 의약품 품질 관리 이 GMP 저 NSF 거 말고요 어디 다른 데 것도 되게 많이 아는데 제가 아는 어떤 제품은 그런 인증을 땄대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혹시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나요? 그 한자 능력 시험 같은 거 많이 보고 있나요? 한자 능력 검정 시험 보면요 뭐 대한 검정 협회 따로 있고 무슨 무슨 협회 따로 있고 협회가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그 중 협회에서도 정통성을 가진 뭔가 딱 알아주는 최고의 협회가 있을 거예요. NSF가 바로 그래요. NSF의 GMP 시설 인증이 제일 등급이 높아요. 근데 이걸 달성을 못하니까 다른 회사에, 다른 인증 기관에, 다른 그 조직에 GMP를 따는 거예요. NSF에서 오는, 미국의 NSF에서 오는 그 직원들은 수시 때때로 유산화의 회사를 방문해요. 혹시 이쪽에 병원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 병원 쪽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병원에서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죠.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요, 평가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이집 혹시 어린이집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 평가 인증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평가 인증 한번 받으려면 서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환자들 입퇴원부터 이 사람들 뭐 항생제 쓰는 것부터 직원들 옷부터 정말 까다로워요. 근데 의약품을 만드는 시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오는 이 시설 검증단은 나 언제 간다 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 때나 불시에 방문해요. 불시에 방문해서 정말 꼼꼼하게 잘 제작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아니면 바로 저 인증을 떼버립니다. 근데 NSF는 처음 인턴 사원이 들어오면 이 인턴 사원들한테 유산화 갈 건데 따라오세요 하고서 유산화 공장을 보여주면서 이게 가장 FM이고 이 회사가 가장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회사들에게 점수를 주면 됩니다라고 가르쳐준 정도예요. 호주의 TGA 인증도 볼게요. TGA는 호주라는 회사는 의약품과 건강식품을 동일한 기준 기준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의약품은 뭐 법규가 세고 건강식품은 법규가 약하고 이게 아니라 그 부분을 동등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호주의 TGA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더 어려운데 미국보다 우리나라에 호주 TGA 인증을 받은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한 군데 있어요. 근데 그 딱 한 군데 있는 회사는 OEM 회사예요. 그래서 무슨 제약,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무슨 제약 이런 회사들이 그 거표지에 TGA 인증 시설 획득 이걸 달고 싶으면 그 업체에다가 OEM을 의뢰하면 돼요. 왜? 공장이 그 인증을 갖고 있으니까. 자, 내가 그동안에 먹었던 모든 식품들, 심지어 음료수, 과자 이런 데 보면요. 뒤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두 또는 복숭아 또는 무슨 시설을 그래서 만든 설비로 만들었으므로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음 이라는 거 아주 익숙하게 보셨을 거예요. 왜? 내가 먹고 있는 건
토마토인데 토마토 주스인데 왜 이 토마토 주스에 대두 성분이 들어갈 수도 있을까? 왜? 공장 라인을 같이 쓰니까 OEM을 줬으니까 대두를 만들었던 대두 원료가 들어갔던 그 공장 라인을 아무리 청소한다고 한들 요금 조금의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토마토 주스를 만들었으니까 요거 실어서 유산화는 아예 자체 설비 만들어 버린 거고 유산화 제품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작은 오물 어떤 작은 리스크라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졌어요. 그게 유산화가 저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와 약사들이 보는 처방전에 유산화 제품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PDR은 미국에서 보고 있는 처방전이고요. CPS는 캐나다에서 보고 있는 처방전이고요. MIMS는 호주와 싱가포르, 홍콩에서 보고 있는 처방전인데 제 친구 중에 미국의 포틀랜드에서 한 3년, 5년 전에 대학원 유학 가고 온 친구가 있어요. 데려왔던 아이가 그때 7살이었어요. 감기가 걸렸대요. 우리 부모들 늘 하는 거 있어요. 감기 걸면 애 데리고 일단 병원 가요. 병원 갔던 의사쌤이 이런 걸로 병원 하냐는데 제 눈빛을 보내면서 아이한테 물 충분히 주시고요.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가서 먹이고 쉬게 하세요 해서 받아왔던 거에 뭐 하나 약이 있었대요. 한국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와서 되게 반갑다. 나 유산화 시작했는데 어린이 비타민 좋은데 너네 애한테 선물하고 싶어. 한번 먹여봐. 좋은데 그 친구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야 이거 나 미국에서 처방받아 먹었던 거야. 이거 한국에서 구할 수 있어? 그게 유산이멀즈예요. 왜? 어떻게? 나 미국에서 애 아파서 이렇게 이렇게 갔더니 애한테 이거 먹이라고 처방해 준 게 이거였어. 그때 저는 깜짝 놀랐고 그 친구는 한국에서 그 제품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계속 회원으로 등재해서 먹고 있어요. 컨슈머랩 요거 알고 가셔야 돼요. 미국에 오래 살고 오신 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아 유산화 제품은요 컨슈머랩에 등재 이랬더니 어 그럼 저 먹을게요. 다른 거 안 들어. 그럼 저 먹을게요. 왜요? 컨슈머랩에 등재돼서 거기에서 인증받은 거면 퍼펙트예요. 왜요? 오히려 제가 막 물어봤어요. 깐깐한 소비자들이 모아진 비영리 독립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그냥 무작위로 제품을 수거해서 첫 번째로 보는 건 뭐냐? 라벨 함량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를 봐요. 아니 내가 먹는 유산균은 사실 여기 라벨에 보면 한 포에 10억이래요. 근데 막상 가서 까봤더니 10억이 안 나와. 5억이야. 이러면 우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이 단체가 그 일을 하는 거고 이 consumerlab.com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내가 알고 싶었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회사 이름, 제품 이름, 그 회사에 이 제품이 통과했는지 못했는지. 그런데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제품은 6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연속 직접 판매 건강기능식품 부분에서 즉 네트워크 제품, 건강식품 부분에서 소비자가 뽑은 만족도 1위 제품이래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자, 이것까지 보고 이제 제품에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헬스팩입니다. 헬스팩은 시그니처 제품이에요. 대표 제품이에요. 헬스팩 여기서 드셔보신 분? 네, 3분의 2는 드셔보셨어요. 그렇죠? 헬스팩 처음에 딱 봤을 때 첫 느낌은? 많다. 두 번째 느낌은? 크다. 세 번째 제품은 아 세 번째 느낌은 이거 먹고 나면 배불러서 밥은 어떻게 먹느냐. 그렇죠. 그런데 적응해서 먹고 난 후에 나의 경험은 어때요? 어떻게 좋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또 아침이 가벼워요. 그렇죠. 또 오후에 항상 4시만 되면 저는 축축 처지는데 그런 게 없어요. 힐스팩은요 이 한 포 안에 네 가지의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거 이거 하나 뭐 이렇게 비싸 종합 비타민? 무슨 12만 8천 원씩이나 해? 이거 따로 해서 네가 약국 가서 먹으면 더 비싸. 가장 생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만 넣어서 비타민과 미네랄과 칼슘, 마그네슘 제제와 항산화 제제를 같이 넣은 제품이죠. 가장 좋은 건 간편함. 남편분들은 그렇게 먹으라 해도 잘 안 챙겨 먹는데 포로 되어 있으니까 아침에 갈 때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점심 먹고 먹어 라고 해주면 뒤적뒤적거리다가 먹어요. 그런데 이 헬스팩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헬스팩에 들어있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인셀리전스라는 기술이 있어요. 인셀리전스라고 하는 건 뭐냐? 세포가 가지고 있는 지능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그거예요. 세포끼리는 원래 서로서로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 중에 뼈를 만드는 칼슘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섭취하는 음식 중에 칼슘이 부족하면 이 아이는 누구한테서 그 칼슘을 빼가요? 그렇게 다 알고 계시죠?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세포끼리 소통하거든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칼슘을 뺏겼어요. 이 엄마가 골다공증이 올 정도로 칼슘이 부족해. 근데 칼슘은 사실 뼈에만 있나? 아니에요. 칼슘은 아주 소량이 혈액과 신장에 존재하면서 이 칼슘의 양이 맞지 않아도 전해질 불균형이 오면 신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뺏기고만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 뺏기지 마. 그러지 마라고 한들 세포들이 말을 듣나? 아니, 자기들끼리 이미 그렇게 연결이 돼서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 세포들의 세계, 세포들 간의 대화, 세포들 간의 소통. 그 소통을 가장 적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기술을 이 연구하는데 6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걸 발견했는데 사실 힐스펙에 들어있는 성분표를 보면 아, 뭐 칼슘,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이것만 봐서는 몰라요. 이 기술의 핵심 기술은 바로 마지막 항산화 제제라고 하는 인셀리전스 플러스라는 정이 있어요. 파이토케미컬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식물 성분에 들어있는 아주 미량의 항산화 성분들. 그 모든 기술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레시피는 며느리도 몰라요. 셀센셜즈는요. 6알이 들어있는 한 포가 좋은 건 알겠지만 저는 집중적으로 칼슘과 미네랄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10대 아이들한테는 헬스텍은 조금 과할 것 같고 청소년이 먹기에 적당한 건 없을까요? 라고 할 때 많이 권해주시면 돼요. 유산이멀즈 한번 볼게요. 어린아이들, 여기에서 12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유산이멀즈 아이들 한번 줘보셨어요? 얘가 막 맛있다고 먹어요? 그쵸? 맛 없다 그러죠? 왜 맛이 없다 그럴까요? 설탕이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런 천연 블루베리 향, 블루베리 파우더, 라즈베리 파우더, 블랙베리 파우더 각종 천연 파우더 제품으로 맛과 향을 잡았는데 원료의 가격으로만 따지면 이거 한 통에 27,700원이거든요. 거기다가 회원이 10% 할인받아 먹으면 25,000원대에 먹을 수 있어요. 한 달치를. 애들 피자 한 판 값도 낮아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먹이려고 하면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애가 안 먹어요. 애가 배퍼요. 그리고 맛이 없대요. 3살짜리가 먹는 안 먹어요에 엄마들이 흔들려서 이 제품을 분명히 꾸준하게 먹으면 아이가 감기도, 비염도, 아토피도 뭔가 다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성장도 좋아질 거라고 다 알고는 있어. 설명도 들었고 저 집에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아이 3살, 4살짜리가 엄마 맛없어서 못 먹겠어요. 안 먹고 뱉는 걸 보고서 아이가 안 먹어서 못 먹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병원약도 먹이지 말지. 병원약 아이들이 넙죽넙죽 받아먹는 거 봤어요? 아니요. 엄마들이 쫓아다니면서 가랭이 사이에다 껴서 입 벌려가지고 넣는데 먹고 토하면 다시 씻기고 또 타서 먹여. 왜? 콧물 나는 거 싫으니까. 왜? 기침하는 거 싫으니까. 왜? 그래놓고도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계속 우리의 감기 떨어지면 한 2, 3일 괜찮다가 또 병원 가요. 또 병원 가요. 벌써 주는 약은 뭔데? 항생제, 히스타민제, 거담제. 언제까지 애들을 그렇게 약에 찌들게 하실 거예요? 아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세포 스스로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주는 가장 기본의 제품이에요. 더 이상 아이한테서 대권을 주지 마세요. 그 아이가 정말 제 건강을 위해 엄마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는 엄마들이 한 달만 고생해 보시면 돼요. 이게 비타민 캔디 제품별 당 함량으로 2019년 1월 17일 날 인터넷 기사로 나온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유산아 만나기 전에는요. 꼬마버스 타이어 키즈 비타민 먹었고요. 뽀로로 비타민 먹었고요. 육판씨 같은 거는 제가 사서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당 함량을 볼게요. 1일 섭취 기준에 한 알 먹었는데 23%예요. 이거 네 알 먹으면 이 아이는 하루 당 섭취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 거 먹고 있다가 설탕 안 들어있는 거 주다 보니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엄마들이 비타민이라고 속여서 팔고 있는 설탕 덩어리를 먹이고서 우리 아이는 이 비타민밖에 안 먹으니까 우리 아이는
단 거 안 줘요 제가 라고 착각하고 계세요. 유판시, 코코몽, 토마스와 친구들, 이게 제가 조사한 거 아니죠. 이미 식약처에서 조사해서 뉴스를 나온 거예요. 당분 줄여야 돼요. 아이들 치아 건강 생각하고 성장 생각하고 하신다면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언론에 속지 마세요. 엄마가 똑똑하면 가정이 건강해져요. 폴리시라고 유산화에서 가장 접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너네 제품 다 비싼 것 같아 이럴 때 폴리시 권해줘보세요. 폴리시는 한마디로 비타민C예요. 비타민C인데 이 비타민C가 가장 기본적인 비타민이죠. 어떨 때 좋아요? 피로할 때 좋고 또 다 좋아요. 피부에도 좋고요. 피부 탱탱하게 해주는 데도 좋고요. 구내염 많이 생기시는 분한테도 좋고요. 예전에 영국은 예전에 청교도 시절에 막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한 번 배를 타면 미국까지 가는 그 항해 중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50%였대요. 왜? 배 안에 신선한 야채가 없어서. 비타민C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충분한 비타민C에 해당하는 야채류와 그런 것들을 선적하지 않으면 그 배에 출항 선고를 내리지 않아요. 그 정도로 생명 연장이 필수적인 비타민이에요. 비타민C 그리고 프로글루카민. 면역을 위해서는 프로글루카민 드시는 게 좋죠. 아연. 아연 따로 약국에서 안 찾으셔도 돼요. 베타글루칸 그리고 영지버섯과 표고버섯까지. 오메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오메가 유산화 먹기 전에도 난 오메가 먹었어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쵸? 근데 오메가 먹었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전 비린내. 네, 좋은 건 알겠는데 비린내.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많이 선택해? 식물성 오메가를 찾아. 식물성은 안 비리겠지.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근데 오메가를 왜 먹을까요? 어디에 좋아서 먹을까요? 혈액순환에 좋으니까 먹죠. 그런데 오메가는 EPA라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성분과 DH라고 하는 두뇌가 좋아지게 하는 성분이 합쳐져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생선기름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린내를 참고서 그 피쉬오일을 정제해서 덜 비리게 만들고 함량을 높게 해서 만들고 먹는 건데 이 DHA가 어디에만 좋냐? 두뇌 발달에만 좋냐? 아니요. 안구의 지질을 보호하는 데 좋아서 안구 건조증을 좋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치매를 예방해요. 세 번째는 두뇌를 좋게 만들죠. 내 아이가 학원 하나 다니는 것보다 오메가 하나 제대로 먹여주면 애 집중력이 확 좋아져요. 실제로 84년도에 옥스퍼드에서 그런 연구를 했어요. 되게 집중력 없는 아이들을 오메가3를 꾸준히 3개월 동안 먹였더니 정말 악필인 아이의 글씨체가 바뀌어요. 테스트 해보세요. 내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고 싶다면 건강부터 채워주세요. 정말 달라져요. 그리고 많은 여자분들 수족냉증 있죠. 뭘로 좋아져요? 오메가. 오메가를 선택하는 기준. 세상에 정말 많은 오메가가 있어. 아니 이거 굳이 내가 34,500원 주고 먹지 않아도 내 친구가 하는 애땡땡 거 뭐 19,000 얼마던데 그거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 컨슈머 랩이 인정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제가 여러분한테 컨슈머 랩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컨슈머 랩에 인정되면서 유산화의 모든 제품은요. 임산부 수유부는 의사 약사와 상의하세요. 이런 문구가 없어요. 그 말은 곧 임산부 수유부 먹어도 된다고요. 가장 민감한 시기잖아요. 임산부와 수유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그분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비타민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되니까 그냥 추천하시고 내 가족도 그냥 믿고 먹이시면 돼요. 이프라임은 생식기에 좋아요. 월경통 있으신 분들, 생리가 불순이신 분들, 특히 갱년기에 다가오시는 분들. 그럼 여자에만 좋나요? 아니면 남자들 전립선에도 좋아요. 그리고 성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데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세포가 산화되는 걸 굉장히 보관시키는 능력이 좋거든요. 심혈관계 제품으로는 프로브라바돌 C300이 있는데 유산화는 몰라도 C300은 알아요 하는 엄마들 되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코가 안 좋고 피부가 안 좋고 귀가 안 좋고 이렇게 무슨 염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유산화 만나서 좋아졌어요. 거기에 핵심 제품이 바로 프로브라바돌 C300이에요. 왜? 포도 C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포도 C 추출물은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어서 특히나 입자가 작기 때문에 작은 혈관, 모세혈관들 같은 작은 혈관들 청소를 도와줘요. 코퀴넛 30은 심장에 직접 기능을 하면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줘요.
그럼 고혈압 네, 저혈압 네, 모든 혈압에 관련된 부분에 다 도움을 주고, 그리고 연료 가성비 낮으신 분 있어요. 아, 나는 식사도 잘하고 다 괜찮은데 왜 이렇게 늘 기운이 없을까요? 네, 에너지 대사를 시키는 조효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코엔자 이렇게 드셔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제가 본게 있는데, 거기는 그냥 철저하게 과학 프로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정서를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임신을 아이가 엄마 몸속에 기생하는 과정으로 봤어요. 그 프로에서는. 그러면서 엄마 몸에 있는 영양소를 다 뺏어가는데, 그때 이 엄마가 본인한테 생명 연장에 필요한 그 필수 에너지들을 뺏기지 않으면서 음식에서 들어오는 걸로 전환해서 주고 싶다면 코엔자임 Q10 꼭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저는 아직 혈압도 괜찮고요, 아직 되게 탱탱하고요, 건강하고요. 아니, 태어날 때 타고나 있던 코엔자임 Q10은 우리가 20살이 되면서부터 더 이상 몸 안에서 생산되지 않아서 저장되어 있던 걸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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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기 때문에, 내 나이가 35 넘었다, 내일 모레 40이다, 그냥 드셔야 돼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수밖에 없어요. 눈 건강은 모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시력도 저하되고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뭐 안구 건조 이런 걸늘 불편해하고 계셔서, 약국 가보면 눈에 좋아요, 눈에 좋아요 이런 것들을 루테인 따로, 비타민 A 따로, 뭐 베타카로틴 따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죠. 비전엑스 같은 경우는 일타사피예요. 일타쌍피도 아니에요. 일타사피예요. 일단 베타카로틴 들어있어서 시력에 좋고요. 두 번째, 빌베리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그 전반적인 눈 건강을 좋게 하는데 도움을 줘요. 세 번째, 루테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황반변성으로 인한 노화로 인한 황반변성이 도움을 주고, 이거 식약처에서 나와 있는 그 자료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무슨 무슨 병에 좋아요, 이건 다 과대광고로 걸리는 거고, 제가 지금 하는 멘트는 식약처에서 나와 있는 이 성분들에 대한, 그래서 뭐뭐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뭐가 더 들어있냐면 비타민 C와 아연이 들어있어요. 예전에 친구 어머님이 되게 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길래 비전엑스를 추천을 해드렸더니, 어머님 피드백이 오늘 드셔보니까 어떠셨어요? 했더니, 난왜 이거 먹는데 안 피곤하니? 이러세요. 비타민 C하고 아연 들어있거든요. 눈을 한알 한알이 정량이긴 하지만 내가 눈 충혈되는 게좀 심하다, 건조가 좀 심하다 이렇다고 하면, 양은 소개해주신 분하고 조절해서 그 증상에 따라서 조금씩 증량해서 감량해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산화 제품을 드시거나 전달하면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여기 용법에요. 하루에 두번 먹으라고 돼 있고 한 번에 한 알씩 먹으라고 돼 있던데 왜 저한테 두알두알 먹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포도 하나 한 송이를 먹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포도 진짜 맛있어서 세 송이를 먹었어. 혹시 우리 몸에 부작용 생겨요? 귤을 내가 평상시에 5개만 먹는데 귤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20개를 까먹었어요. 내 몸에 내성이 생겨요. 유산화의 제품은 알약으로 생겼지만 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건 이건 그냥 식물 성분에서 추출한 가장 천연화된 원료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먹는다고 부작용이나 내성이 생기진 않아요. 대신 식품에는 어떤 걸 조심해야 돼요? 알레르기를 조심해야죠. 그래서 알레르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놨어요. 골격계 제품으로는 마그네칼 D와 글루코사민이 있고요. 소화기계 제품으로는 페파신. 간에는 우리나라 그 되게 유명한 간떼무니아가 있어요. 그거랑 페파신이랑 뭐가 달라요? 제 친구는 간떼무니아 먹는데 광고에 나온다고 페파신을 안 먹고 간떼무니아 먹겠대요. 그쵸? 간떼무니아는 담즙의 분비를 도와줘요. 담즙은 뭔 역할을 하는데? 지방의 소화를 도와줘요. 나 소화 되게 못 시켜요. 나 위가 약한가 봐요. 하시는 분들의 30% 이상은 사실 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담즙 분비를 원활하게 도와주면 일단 소화가, 지방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기는 어떤 글리코겐이나 이런 것들, 지방이 쌓인, 간에 쌓이는 것들을 조금 막을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간세포에 직접 작용하면서 이 간세포들의 기능을 돕는 성분은 이미 2000년대 이집트에서부터 이 실리마린이라는 성분, 밀크시슬이라는 성분으로 인정받아 있어요. 2000년도 전부터 이집트에서는 큰 엉겅퀴 추출물인 밀크시슬을 가지고서 간을 보호했고요.
이 밀크시슬만 들어있는 제품 또 많아. 아, 밀크시슬, 실리콘 밀크시슬, 알아요, 알아요. 제 친구 다른 데서 뭐 먹고 있어요. 그거랑 그럼 유산화는 뭐가 달라요? 이 첨가물. 뭐라고 해야 되지? 부원료. 감사합니다. 네. 부원료들이 기능하는 게 다르고, 아까 또 하나 뭐? 컨슈머 랩에 인증받은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맨날 회식하는데 맨날 필름 끊겨가지고 힘들대요 하고 얘기하는 저희 파트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파씨를 술 드시기 전에 새알 드셔보시고 집에 와서 주무시기 전에 새알을 드셔보시라고 했더니 일주일 지나고 났는데 남편이 안 챙겨주는데 혼자 먹는데요. 남자들이 와이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않아도 먼저 챙겨 먹는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자기 좋은 거예요. 떨어지면 야 해파시였어 해파시였어. 한번 써보세요. 드셔보세요. 그렇게 한번 권해보세요. 알로엔즈 같은 경우는요. 알로에 우리나라에 알로에 회사들 굉장히 많아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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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에 어디 어디 베라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알로에가 어디에 좋다고 알고 계세요? 위도 좋고 피부도 좋고 장도 좋고 맞아요. 다 그렇게 좋죠. 그럼 그 알로에가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해요. 원료가 어딘데? 전반적으로 모든 알로에들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은 멕시코예요. 네, 그래서 멕시코에서 직접 수확한 알로에 그 베라 잎, 알로에 그 커다란 잎 하나를 다 분해해가지고 거기서 베라 성분만 분말로 추출해가지고 정으로 만든 게 알로엔즈예요. 근데 알로에 성분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뭘 넣었냐면 소화효소 6가지를 넣었어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소화할 때 필요한 아밀라제, 단백질을 소화할 때 필요한 펩티다아제, 지방을 소화할 때 필요한 리파아제, 거기다가 또 다른 뭐 파파인 성분이라든지 브로멜라인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넣었어요. 그 말은 곧 뭐야? 나 소화 잘 못 시켜요. 허트름 자주 나요. 헛배 불러요. 신트림 올라와요. 이런 분들한테 알로엔즈 쓰면 효과가 어떻다고요? 좋아요. 근데 전 보건실에 6년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맨날 오면 문 열고 들어오면서 선생님 저 가스 음료수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애들은 그냥 체하면 당연히 가스 음료수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부채표. 그쵸?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집에 맨날 한 상자씩 사다 놓고 애들이 좀 안 좋으면 배추 먹였다가 어른들이 좀 안 좋으면 가스 먹었다가 그랬었어요. 알로엔즈 먹고 나서는 그냥 집에 상비약으로 알로엔즈를 넣어요. 어른이 만약에 체했다고 하면 알로엔즈 4알 그냥 한번 드려요. 혹시 체해서 알로엔즈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몇 알 드셔보셨어요? 한 번에 4알 어땠어요? 트름 나오죠. 네. 한 30분 지나고 나니까 트름 나오면서 이게 확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어딜 여행가도 가방 안에 갖고 다녀요. 저는 시산백하고 알로엔즈하고 유산균을 갖고 다녀요. 프로바이오틱, 이게 유산균이에요. 아, 유산균, 처음에 유산균 유산균 소개받았을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 뭐예요? 비싸다. 그쵸? 왜 비쌀까? 아, 14포에 34,000원이래. 비싸다. 비싸지. 한 달분이 68,000원이니까. 그쵸? 한 포에 몇 억 들어있는지 아세요? 100억 들어있어요. 그럼 그 100억을 믿을 수 있나? 네. 컨슈머랩이 인정했어요. 그럼 언제 어느 순간 유효기간 18개월 이내에 그냥 뜯으면 100억을 보장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암땡땡 회원을 만났어요. 암땡땡 회원이 얘기하는 그 암땡땡 유산균은 40포가 들어있는데 42,000원이래요. 아, 그래요. 한 포에 몇 억이에요? 10억이래요. 그럼 유산화 거를 드시는 분이 예를 들어 암땡땡으로 바꾸려면 하루에 몇 포 먹어야 돼요? 10포 먹어야 돼요. 이게 게임이 돼요? 100억하고 10억하고 게임이 돼요? 근데 사람의 심리는 내가 이거 100억이고 10억인 거 알아도 이 10억짜리를 10포 먹는 거보다 3포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에 30억 보장이거든요. 하루에 30억을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번 먹거나 두 번 먹거나 이렇게 되죠. 40개가 42,000원이면 뭐에 10포씩 먹다 보면 4번 먹으면 끝나는 걸. 여러분이 유산균을 선택할 때 기준은요. 가격이 아니에요. 보장하고 있는 균수예요. 그리고 들어있는 균주예요. 어떤 균주가 들어있는지. 코치 가방 10개가 좋아요. 에르메스 가방 1개가 좋아요. 에르메스 1개가 좋죠. 그렇죠. 그런 게임이에요. 지금 내 균주, 내가 먹고 있는 균주가 얼마나 명품인지 아닌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아무데서나 그냥 배양해가지고 우유만 넣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균 말고
갖고 있는 논문 수가 만 개, 2만 개씩 되어 있는, 입증되어 있는 그런 균주를 드셔야죠. 싼 거 드시려고 하시면 싼 거 드셔도 돼요. 똥만 잘 싸고 싶으면. 그런데 내가 면역을 높이고 싶다. 그럴 때는 정말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균주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파이버즈 플러스는 식이섬유인데, 이 식이섬유가 여기도 그래요. 드셔보셨을 때 느낌 어땠어요? 아랫배가 굉장히 처음에 부글부글하지 않았어요? 그쵸? 가스가 뽕뽕뽕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랫배가 빵빵해지지 않았어요? 약간 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전 증후군처럼 아랫배 묵직하면서 굉장히 좀 불쾌한 느낌. 근데 이게 며칠 만에 좋아져? 2, 3일 안에 좋아져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처음 초기 적응 증상이에요. 왜 그럴까? 식이섬유가 들어가면서 내 몸 안에, 내 장 속에 들어있던 모든 불순물들을 흡착해가지고요. 얘가 볼륨을, 덩어리를 키워서 밖으로 내보내줘요. 그래서 꼭 파이버즈 플러스 드실 때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뉴트리밀은 완벽한 한 끼 식사인데, 내가 만약 살을 빼고 싶다면 식사 대신으로 드시고요. 내가 만약 살을 찌우고 싶다면 식사와 식사 중간에 드세요. 그러면 마르신 분들도 좋은 몸을 만드는데 유티리비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단백질은 콩단백질과 유청단백질로 분리해놨어요. 내가 필요한 거 먹으면 돼요. 포만감을 오래 지속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소이를 선택하시고요. 나는 좀 근육을 벌크업 시켜야 되는데 운동에 조금 관심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유청을 선택하시면 돼요. 맛별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배지닐 같은 맛을 원하시면 소이, 탈지분유 같은 맛을 원하시면 유청. 자,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비우고 좋은 것들로 채우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아름다워진다고 해요. 옷바를 잘 받는 체중이래요. 지금 한번 비교해보세요. 키가, 여자 키가 한 165면 50.4kg가 옷바를 잘 받는데요. 남자 키가 한 177이면 64.2kg가 옷바를 잘 받는데요. 네, 짜증나죠. 그래서 그냥 사람답게 잘 사는 체중을 갖고 있어요. 사람답게 잘 살고 싶으면요, 160, 여자는 165에 몸무게 70, 정말 사람답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남자분들은 키 한 176에 84.6. 괜찮다. 네, 항상 숙제예요. 얼마나 예쁘게 몸을 가꿀 것인지. 자,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63kg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66kg예요. 어떤 게 보기 좋아요? 왜 이럴까? 체지방을 낮추고 근육량을 높이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몸무게 몇 킬로 빠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지방 몇 킬로 빠져, 근육량 얼마나 늘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늘리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통한 근육량을 늘리고 신진대사 증진을 위해서 적절한 영양소를 먹어주고 체중조절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면 몸짱이 된다는 건 다 알아. 그쵸?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체중조절 시스템 정상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독소 때문이에요. 그럼 저는 지금 40대 초반인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뭔가를 먹고 더했던 것만 있었지 없앤다는 개념으로 접근한 적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몸에 좋으니까 홍삼 먹어, 몸에 좋으니까 한약 먹어, 몸에 좋으니까 보양식 먹어, 장어 먹어, 이렇게 먹기만 했지 너 몸에 좋으니까 독소 빼 라고 접근했던 건강 개념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유산하는 건강 개념이 독소부터 제거해요. 두 번째, 단순 과당 조절해야 되고요. 글루텐 조절해야 되고, 트랜스 지방, 나트륨, 수면 부족, 유해 화학 물질, 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나의 체중 조절 시스템은 정상화가 돼요. 독소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자가진단이에요. 늘 피곤한 상태이며 가벼운 두통 정도는 있다. 아, 다 안 피곤하세요? 아, 진짜 유산 너무 빨리 드셨다. 자, 밥을 먹으면 트림이 나고 신물이 올라오며 가스가 차고 배가 꾸룩거린다. 변비가 있고 똥배가 나와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2단계쯤 넘어가면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다. 오줌 누는 횟수에 비해서 오줌 누는 횟수가 변화가 있거나 양이 적다.
머리가 닦지가 않고 잇몸에서 냄새가 난다. 신경질이 늘고 머리 숱이 부쩍 줄어든다. 누가 봐도 뚱뚱해 보인다. 3단계는 자 이쪽이 안녕, 이쪽으로 갈수록 질병인데 3단계, 4단계는 사실 질병에 가까운 증상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내 몸에 독소 자가 테스트를 해봤다면 나에게 리셋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황제내경이나 동의보감에서는 만병의 원인은 독소에서, 그러니까 동양의 의학에서도 독소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했었고요. 서양의 히포크라테스도 많은 질병은 독소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그럼 독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내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장은 과연 깨끗한가? 이게 지금 숙변 제거 전의 장이고요. 숙변을 제거하고 난 후의 장인데, 자, 여기 지금 여자분들 많으니까 집안에 특히 여름철 딱 좋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안 비우고 내 손에 딱 놓고 이틀만 있어봐요. 아니면 밀폐되어 있는 방에 창문 하나도 열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가운데다 딱 놓고 이틀만 삭혀봐요. 어때요? 우리가 왜 그래야 돼요? 내 몸속에 내가 지금 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독소가 내가 매일매일 변을 비우지 않아서 이틀, 3일, 5일, 일주일 저 변비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화장실 가요. 저 변비 있어서 5일에 한 번 화장실 가요. 혹시 그런 상태라고 하면 내가 배출하는 가스의 냄새가 좋을까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독소 제거해야 돼요. 독소 제거에 앞서서 GI라는 개념도 같이 갖고 갈게요. GI는 우리가 혈당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들인데 밀가루, 하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야채, 현미, 이런 것들이 낮아요. GI가 높은 식품은 체지방을 축적시키고 GI가 낮은 식품은 식욕을 억제시키고 포만감에 도움을 준대요. 그럼 우리 습관적으로 GI 체크해서 먹어야 돼요. 유산화의 리셋은요, 건강이 초점이에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보너스예요. 그냥 내가 건강해지려고, 덜 피곤해지려고, 활력을 찾기 위해서 선택했을 뿐이고 내 몸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선택했을 뿐인데 체지방이 덩달아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굶어서 뺄 필요가 없어요. 적정한 칼로리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양을 꼭 채워줘야 그 영양소가 들어가서 체지방을 태워줘요. 이뇨차 같은 거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빼지 않는다는 거죠. 내 장기에 무리를 주지 않아요. 이게 바로 리셋이에요. 첫 번째 단계로 비우고요. 두 번째 단계로 채워주고요. 세 번째 단계로 유지시켜주면 요요 없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분은 아이 낳고 나서 그냥 이렇게 살이 안 빠졌어요. 일주일 동안 딱 1단계 했더니 이 배 둘레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럼 뚱뚱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뭐 배 많이 나온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마른 분으로 준비했어요. 이분은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도 일주일 독톡하고 나서 이렇게 현저히 줄어들고 지금 이분은 저기 뒤에 앉아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돼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체험하셨던 것도 있고 체험을 하기 이제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쵸? 그리고 내가 지금 섭취해보지 않았던 제품들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제품을 선택하건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실 거라는 건 제가 확신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고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태일랑 제품 설명해 주시고요.